차량 주행 정보와 배터리 관련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계기판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. 계기판에는 현재 배터리의 에너지 정보가 표시되는데요. 파워, 차지 게이지는 모터 소비 전력 및 회생제동 브레이크 전기 에너지의 충전, 방전 상태를 알려줍니다. 또 현재 배터리 에너지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표시되며 계기판 하단에는 배터리 충전 상태를 나타내는 고전압 배터리 충전량 표시계가 있습니다. 만약 배터리 충전량이 10% 이하로 떨어지면 배터리 경고등과 함께 경고문이 나타나는데 이때 가능한 주행거리는 20에서 30km 이내이므로 즉시 충전해야 합니다.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의 메뉴 전력 소비량을 선택하면 차량 내 시스템별로 현재 전력 소비량을 확인할 수 있고 에코 드라이빙을 선택하면 이전 주행의 연비 기록을 주행 날짜, 주행 거리와 함께 확인하여 효율적인 차량 운행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.